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4일 금요일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직위 해제가 돼서 지금 대기 발령 중입니다. 경찰이 특별감사를 실시했고요. 그 감찰 결과에 입각해서 정식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임재의 수상한 행적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제 그 구체적 죄상이 하나 둘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의도적 직무유기에서부터 경찰청 상부에 허위 보고한 이런 죄상까지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참사가 발생한 시각은 10월 29일 토요일 밤 10시 15분입니다. 밤 10시 15분인데 그런데요. 이 애초에는 사고 직후에 10시 17분에 이임재가 그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지휘를 시작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게 허위 보고였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임재는 사고 발생 1시간 후에나 현장에 도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이임재 행적을 시간 단위로 쪼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언론이 오보를 낸 게 있는데요. 뭐냐면 그날 대통령실 주변에 좌파 우파 집회가 많아서 용산경찰서장이었던 이임재가 그것을 현장 지휘하느라고 9시 30분경까지 그 집회 시위 현장 통제에 묶여 있었다. 9시 30분까지 묶여 있었다. 일부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오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동아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요. 그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 시위가 종료된 시각이 8시 30분이라고 합니다. 8시 30분. 일부 언론의 보도와 같이 9시 반경이 아니라 1시간 전인 8시 30분에 집회 시위 상황은 종료가 됐다. 그런데 여러분 112 11차례에 걸친 신고 첫 번째 신고가 들어온 게 몇 시죠? 6시 34분이고 첫 번째 보고에서 압사의 위험성 이게 제기가 됩니다. 근데 2시간 후인 8시 반쯤에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 시위가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바로 현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임재는 뭐를 했는가? 밤 9시부터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을 데리고 삼각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게 1차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112 신고가 6시 30분부터 들어왔는데 8시 30분에 집회 시위가 종료가 됐다면 바로 달려가고 정 배가 고프면 뭐 김밥이라도 그냥 차 안에서 먹으면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가하게 경비과장 데리고 삼각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시작을 했다. 그런데 식사 중에 이태원 현장 상황이 심각하다, 위험하다 이런 취지의 보고를 받고요. 이임재가 식당에서 나선 것, 이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9시 30분경이라고 하고요. 또 어제 저녁 TV조선 뉴스9에서는 15분 늦은 9시 45분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요 9시 30분에서 9시 45분, 그러니까 9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9시 30분, 45분 그때서야 이태원 현장 상황이 위험하다, 매우 심각하다 이 보고를 받고 식당을 떠났습니다. 식당을 떠났어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미스터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삼각지에서 차를 타고 이태원역까지 가는데 이 이임재가 특별감찰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가 너무 밀려서 10시 40분에
이태원 일대에서 차에서 내렸다. 10시 40분에. 그러니까 9시 30분이건 9시 45분이건 삼각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1시간 내지는 1시간 10분 동안 차 안에 있다가 이태원 일대에서 내렸대.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이태원 일대에서 내렸다. 여러분, 그래서요. 삼각지역에서 사고 현장인 해밀턴 호텔 이태원역이죠. 이태원역 1번 출구 지하철 6호선으로 따지면 두 정거장입니다. 삼각지에서 그 다음 정거장이 녹사평역이고 녹사평 다음역이 이태원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직선 거리로 봤더니 1.8km예요. 1.8km고요. 예. 도보로 가더라도 30분이면 충분히 갑니다. 도보로 가도 30분이면 충분히 가는데 이 임제는 9시 30분쯤에 삼각지에서 차 타고 출발을 했는데 이태원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게 차가 너무 막힌다 해서 10시 40분쯤에 차에서 내려서 걸어갑니다. 걸어가가지고 그 참사 현장에 몇 시에 도착하는가? 11시 10분에 도착합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삼각지역에서 사고 현장까지 걸어서 30분이면 가는데 이임재는 거기까지 가는데 1시간 30분에서 1시간 40분이 걸린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리고 차가 앞만 막혀도요. 예, 삼각지에서 이태원 인근까지 가는데 1시간 내지 1시간 10분이 걸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요, 이임재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당시의 차량 흐름, 이런 거 보면 금방 다 탄로가 날 겁니다. 암만 그때 집회 시위. 근데 8시 30분에 집회 시위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교통체증이 있다 해도 이토록 심각한 교통체증이 있었을 가능성은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이임재가 지금 허위 진술을 하는 거예요. 경찰 특별감찰팀에도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10시 40분에 차가 너무 막힌다고 해서 이태원 일대에서 내려서 사고 현장에 가는데 11시 10분에 도착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왜 걸어서 갔는데 왜 30분 걸립니까? 삼각지역에서 이태원역까지 1.8km 가는데 30분이면 충분하는데 이태원 근처까지 가서 차가 너무 막힌다고 해서 거기서 내렸는데 거기서 사고 현장까지 가는데 30분이 걸렸다? 10시 40분에 차에서 내렸는데 사고 현장에 도착하는 건 11시 10분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임재가 이 시간 동안 삼각지 식당에서 나와서 11시 10분 사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 1시간 30-40분이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미스터리야. 딴짓하고 있었어요. 딴짓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요 1시간 30-40분 동안 이임재가 뭘 하고 있었는지 이게 요번 수사의 핵심적인 초점이 돼야 된다. 포커스가 거기 맞춰져야 된다. 이임재가 누군가와 많은 통화를 했을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현장 도착하기까지 뭔가를 지휘를 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자기가 이 교통체증 이런 것 때문에 물리적인 사정 때문에 현장에 도착하는 거는 다소 늦어진다 할지라도 현장 상황은 시시각각 보고를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현장 지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임재가 11시 10분에 사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임재는 아무런 지휘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지휘도 하지 않아. 차 안에서 그럼 멍하니 있었다는 겁니까? 또 30분 동안 걸어가면서 뭘 했다라는 겁니까? 예. 근데 이임재는요, 제가 추측건대는요, 요 시간 동안 뭐 정치권에 뭐 인사하고 통화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아, 그리고 의도적으로 지금 취해야 될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의도적 상황 방치, 의도적 직무 유기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예. 미국에서도 이러한 범죄는요. intentional neglect of duty입니다. duty, 의무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거를 해태해 버린 겁니다. 안 해 버린 겁니다. 방기해 버린 겁니다. 요 90분 동안 이 100분 동안 90분에서 100분 동안 이임재는 아무런 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뭔가는 하긴 했겠죠. 그래서 이임재의 휴대폰을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이임재의 진술만 지금 듣고 있을 게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여기는요 빨리 영장 받아고 이임재의 휴대폰부터 압수하십시오. 예. 안 그러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경찰이 경찰 수사하니까 솜방망이 수사하는 거 아니냐, 봐주기 덮어주기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90분에서 100분 동안 삼각지 식당에서 출발해서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이 90분에서 100분 동안 이인재는 도대체 뭐를 했는가, 그러려면 그의 휴대폰을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허위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10시 15분에 참사가 발생했는데 이임재가 그 직후인 10시 17분에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이게 완전히 새빨간 거짓 보고였어요. 이 경찰이 그런 식으로 상부에 보고를 남겼습니다. 이임재가 그렇게 도착해갖고 현장 지휘를 시작했다고. 근데 이게 새빨간 허위 보고였습니다. 그러면 이 허위 보고를 한 주체는 누구고 이임재가 이 허위 보고를 지시를 했는지 이것도 지금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사고 직후에 이임재가 거기 간 걸로 알고, 근데 1시간 21분 후인 11시 34분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최초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보고 전화니까. 그러니까 1시간 21분 동안 보고도 안 하고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 늑장 보고 의혹이 나왔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임재 자체가 자신이 사고 현장에 11시 10분경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 10분에 도착해서 그 상황 파악을 하고 20여 분 후인 11시 34분에 서울경찰청장에게 이제 유선 보고를 하려고 전화를 거는 것이죠. 이것도 미스테리입니다, 정말.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이 허위 보고, 의도적인 직무 유기, 그리고 고 삼각지 식당에서 나와서 사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90분에서 100분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용산경찰서하고 서울경찰청 사이에도 진실 공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태원 파출소 소속 경찰이요,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서울경찰청에서는요 용산서가 정식으로 기동대 파견을 요청한 적이 없다, 용산서가 요청한 적이 없다, 이쪽에서는 요청했다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요청받은 바 없다 그러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날요 10월 29일 좌파 우파 집회, 서울에서 총 15건의 집회 시위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날 서울 전역의 기동대 3,540명, 이걸로도 부족해서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기동대 480명을 지원을 받아서 집회 시위에 대응했다, 이렇게 지금 상황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용산서가 그날 굉장히 바빴죠. 집회 시위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 이태원 할로윈 거기에도 대응해야 되니까 굉장히 큰 것에 양쪽으로 나눠져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이태원 쪽에서 대응하고 있던 용산서 소속 경찰관이요,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이태원 쪽에 교통 관리가 매우 시급하니 집회 현장에서 교통기동대 20명 정도만 빼가지고 이태원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태원 쪽에서 대응하고 있었던 용산경찰서 경찰이 그렇게 집회 시위 현장에 있는 교통기동대 이쪽에 와서 빨리 교통통제를 하고 뭐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해밀턴 호텔 앞에 4차선인데
차량 통제를 해가지고 이 차량은 2차선으로만 다니게 하고 2차선을 인도가 임시 인도로 이렇게 터줬으면 이 사고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하는 거고요. 그런 거를 위해서는 교통기동대, 이 차량 통제라는 교통기동대 20명만 집회 현장에서 빼서 보내달라고 그날 저녁 7시 30분부터 8시 사이에 그걸 누구에게 부탁을 했는가? 집회 시 현장에 가 있는 용산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집회 시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줄 수가 없다 하면서 거절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통기동대 20명 파견 요청과 거절은 용산서 내부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태원 쪽 상황, 이태원 쪽 상황이 대응하고 있던 사람이 집회 시위 쪽에 이게 20명, 그쪽에 이제 기동대가 거의 대부분 가 있었으니까요. 예. 그쪽에 기동대가 대부분 가 있으면 거기서 20명만 빼달라는데, 아이고, 지금 집회 시위 안 끝나서 못 빼주겠다.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집회 시위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던 이 임재가, 야, 교통기동대 여기 집회 시위 안 끝났는데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빼주지 마.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찰의 수사는 빨리 이임재의 고기에 맞춰줘야 되고 빨리 휴대폰 확보하고요. 아, 이거 정말 미스터리,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이게 벌어졌습니다. 이임재 한 사람만 제대로 대응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요, 자꾸만 민주당 패거리들은요, 무슨 상부, 경찰청, 수뇌부 그런데, 여러분들, 9.11 그 뉴욕 무역센터, 그 테러가 발생했을 때, 현장 수습을 누가 했습니까? 뉴욕 소방서장이 했습니다. 현장 수습을 누가 했는가? 뉴욕 소방서장이 했어요. 그렇다면은, 요번 이 참사도 용산경찰서장과 용산소방서장이 이거를 현장 수습을 했어야 되는데, 소방은 나름대로 했어요. 소방은 나름대로 했는데, 이 경찰은 딴짓하고 있었다. 딴짓하고 있었다. 거기다가 집회 시위도 8시 30분에 끝났는데, 도대체 11시 10분에 현장, 사고 현장에 도착한다는 게 이게 뭐냐. 딴짓하고 있었다. 그 딴짓, 뭘 했는지. 이걸 밝혀내는 게 이번 경찰 수사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